올해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취임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삼성의 지난 25년을 신동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며칠 전에 이 회장의 25주년 기념식이 열렸죠?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지난 30일 호화마트홀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취임 2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회장의 취임 기념식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애초에는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불고 있는 정치권발 경제화 민주화 바람으로 세간의 비판에 받아 기념식을 따로 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25주년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동안의 성과도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내부 행사로 조촐하게 진행됐습니다. 국내 재계에 서열 1위 기업답게 이 회장의 기념식은 많은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오늘날 삼성이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장의 경영 능력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이 지금의 삼성을 만들어내기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삼성이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고 발전해 왔는지, 삼성의 지난 25년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첨단 삼성을 세계 기술 산업 초일류 기업으로 분야를 성장시키겠다던 이건희 넓히고 회장의 취임사는 허언이 해외 아니었습니다. 사업의 활성화로 지난 1987년 12월 1일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새로운 수장에 오를 당시 10조 원이 안 되던 매출은 어느덧 383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룹 계열사들의 시가총액 역시 1조 원에서 303조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올해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세계 9위로 뛰어 처음으로 글로벌 톱10에 올랐습니다. 외형만 커진 것이 아닙니다. 삼성그룹의 수출 물량은 지난 25년 동안 25배 증가했습니다. 1987년 삼성그룹이 국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 남짓이었다면 지금은 전체 수출의 28%가량이 삼성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총 생산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무려 33%에 달합니다. 삼성이 이처럼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장 특유의 경영 철학 때문입니다. 혁신과 도전, 역발상 등이 회장의 경영 철학이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글로벌을 겨냥한 이 회장의 경영 철학은 삼성이 세계 초일류 제품을 개발해내는 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25년 전단한 개도 없었던 세계 1위 제품이 올해는 20여 개에 달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TV의 경우 1위 자리에 오른 지 오래고 상대적으로 뒤처져 시작했던 스마트폰에서 애플을 제치고 선두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또 다른 트레이드마크는 위기 경영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다 바꿔봐. 위기 때마다 한발 앞서 비상 경영을 선포했고 고비를 잘 넘겨 또 다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앞서가며 연이어 최고 실적을 이어갈 때도 오히려 위기 경영을 역설하며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삼성에게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잘 갖춰놓긴 했지만 일부 사업의 이익이 편중된 구조가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모바일 부문에서 나오는 등 사업 구조에 쏠림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삼성은 미래 5대 신수종 사업을 선정하는 등 미래에 대비하고 있지만 대내외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삼성의 성공을 견제하는 기업들도 많아졌습니다. 국내에서는 반기업 정서와 함께 경제 민주화 등에 대한 요구도 커졌습니다. 이건희 회장 취임 4반세기가 되는 해, 삼성은 이제 이러한 대내외적인 요구를 부딪혀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섰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삼성은 매출 면에서는 40배, 그리고 시가총액은 300배가 넘는 성장을 이뤘습니다. 외형 면에서는 상당한 성장을 했는데, 성과를 이뤘는데, 그래서 1위 품목도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것이 휴대폰 같은 IT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삼성하면은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두 제품 모두 시장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1993년 프랑크푸르트 신경연 선언 이후 무선 전화기 사업에 적극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렇다 할 변화가 보이지 않자 2년 뒤 150여억 원어치의 무선 전화기 불량품을 소각하며 삼성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의 무선 전화기 사업부는 품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완제품을 추진해
불량률 11.8%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삼성전자는 불량품 화형식까지 단행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바로 나타났는데요. 1994년 국내 4위였던 삼성의 무선전화기 시장 점유율은 1년 뒤 시장 점유율을 19%를 달성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은 애니콜로 당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던 모토로라를 제쳤습니다. 애니콜의 인기는 지금의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 등의 모바일 기기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분기 휴대폰 판매량이 처음으로 1억 대를 돌파했고 시장 점유율을 27.2%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8,300만 대에 그친 노키아를 제치고 글로벌 휴대전화 판매량 1위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회장의 혁신으로 1등을 달리는 또 다른 분야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당시 경영진의 반대에도 첨단 기술 산업 진출이 삼성이 살 길이라는 확신 때문에 이 회장은 사재를 털어 반도체 부문에 선행 투자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병철 선대 회장의 지원도 이끌어내 1982년 반도체 연구소도 설립했습니다. 1992년 삼성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64메가 디램을 개발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단 한 번도 글로벌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TV와 디램, 리튬이온 2차 전지 등 19개 품목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이렇게 단기간에 성공한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건희 회장의 위기 경영론이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삼성전자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도 위기를 강조하며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미리 위기를 감지하고 비상 경영을 추진한 덕분에 삼성은 위험한 순간에도 이를 디딤돌 삼아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난 1995년 삼성의 애니콜이 모토로라를 제치고 국내 정상에 올랐을 때도 이 회장은 오히려 비상 경영을 선포해 직원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이 회장의 위기 경영은 외환위기 쇼크도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1998년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IMF로 위기를 맞았지만 삼성은 건재했습니다. IMF 이후 이 회장은 위기 경영을 통해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선 결과 오히려 IMF 때 전보다 대외 순이익을 증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의 위기 경영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애플과의 특허 소송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이 회장은 지속되는 애플의 강력한 소송에도 협상하지 않고 오히려 맞서며 대치했습니다. 소송 초기에 삼성전자는 카피캣이란 오명을 쓰며 모방기업이라는 오해를 받는 등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위기 속에서 협상보다는 끊임없는 기술 발전과 투자로 아이폰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최대 경쟁자 애플을 제쳤습니다. 결국 애플의 유일한 경쟁자는 삼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삼성은 애플과의 양강체제로 굳어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삼성은 올해 처음으로 브랜드가치 글로벌 9위에 진입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라고 하면 물건의 품질은 좋은데 다시 말해서 물건은 참 잘 만드는데 디자인은 그만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경영을 한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실제로 이 회장은 디자인 경영을 중시해왔습니다. 지난 1993년 이건희 회장은 유럽 주재원 간담회에서 다가올 시대에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자인으로 상징되는 소프트 파워가 21세기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대재 전 삼성전자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디자인이 중요하다. 이게 개념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그게 뭐 앞으로 TV라든가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좋아야 물건이 잘 팔린다. 그건 요새 얘기죠. 근데 90년대, 91년 이럴 때 앞으로 디자인이 중요할 거니까 디자인 스쿨 회사 내 만들어라. 그래서 아디스 뭐 이런 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당시에. 아디스. 이탈리아에서 아주 훌륭한 디자이너를 100만 불 주고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 당시 100만 불이라 그러고 연봉을 100만 불요. 그런 사람이 없죠. 근데 뭐 그런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벌써. 그렇게 따지면 한 10년 이상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종용하시고. 네, 지금까지는 잘해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 불확실성의 시대 삼성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이 회장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을 대표하는 제품들이 10년 내에는 사라질 것이라는 말로 위기감을 강조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태양전지와 자동차용 전지, LED,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등을 삼성전자 5대 신수종 사업으로 설정했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기존 주력 사업 부문의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오는 2020년까지 5대 신수종 사업에 총 23조 3천억 원을 투자해 50조 원가량의 추가 매출을 기록하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신규 고용 창출 효과는 4만 5천 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5대 신수종 사업 가운데 태양전지의 경우 6조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10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1만 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 고용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자동차용 전지 5조 4천억 원, LED 8조 6천억 원, 바이오제약 2조 1천억 원, 의료기기 1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 회장은 소재 분야의 연구와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며 삼성의 신사업 밑그림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내년 말 완공 예정인 전자소재연구단지에서 차기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그래핀을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전지, OLED 등에 필요한 소재 연구 개발에 힘쓸 계획입니다. 특히 일부 신수종 사업은 이 회장과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 오너 일가가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삼성 사장단 인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예, 당초 이재용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예상들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승진이 없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재용 사장을 승진시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경영보폭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들어 이재용 사장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통신장비 기업 경영자들과 잇따라 회동을 가졌고 지난 9월에는 리커창 중국 부총리와도 면담을 진행하는 등 최고 경영자가 되기 위한 행보를 밟아왔습니다. 이 사장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휴대폰과 TV, 카메라 등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과 신수종 사업인 중대형 2차 전지와 의료기기 부분의 실적들을 챙기는 등 직접 총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